어제 다녀온 켄지군파 야크 계곡 초입에 두꺼운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4,000m급 고산대에서는 몬순기의 불안정한 대기 상황에서도 새벽녘에 구름이 없거나 혹은 열분층으로 형성되는데 지금은 예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온전히 설산 전경을 보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억센 고산대 잔목들 사이 싱겁게 꽃망울을 터트린 작은 나무 위로 짙은 먹구름이 안개처럼 흐르고 연한 꽃잎 위엔 차가운 이슬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 고산대 계곡을 시퍼런 칼날로 켜켜이 베어내듯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고대했지만 아쉽게 내일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제 먹구름은 켄진군바 고산 마을도 모두 삼켜버립니다. 숙소의 주방 화덕 앞에서 우리가 먹을 아침 식사 로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도마에 올리고 밀대로 둥글게 편 도우를 마른 무쇠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힌 후 화덕 앞에 잔불로 다시 구워 빵이 부풀어 오르면 우리의 조식 로띠가 완성됩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칠리 소스도 함께 만들어지네요. 어제는 기름에 튀긴 매운 고추를 손에 들고 조금씩 베어 먹었습니다. 나무절구로 거칠게 빻아진 칠리 가루에 신맛나는 고산나무 열매 과즙을 넣어 완성한 소스를 로띠에 바르거나 찍어 먹는데 발효된 식초 맛이 아니기 때문에 감칠맛은 없고 매운맛이 적당히 중화되는 기능성 건강 소스입니다. 아식스가 로띠에 칠리 소스를 바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자 요동치는 구름 사이로 켄진군바 설산 봉우리들이 하나둘 하얀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계곡에 있어야 할 야크 한 마리가 산에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걷는 모습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거동이 어려운 이 아크는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마을 주변에서 홀로 생활합니다. 지금 고산 마을에는 건축붐으로 망치질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후 2시경, 기런이 이민가방 속 작품을 나눠 머리에 이고 수도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켄진군바에 도착하던 날 처음으로 들렀던 이 수도원은 티벳 불교의 화려함과 고풍스러움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이 사원은 우리나라의 여느 마을회관처럼 이곳 고산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쉬는 곳입니다. 티벳 불교의 특성으로 종교, 정치,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생활 속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야크 빌리지를 가려면 이 티벳 불교 수도원을 거쳐가야 하는데 어제 야크 계곡에 같이 들어갔던 고산족 소년이 마을 아이들과 같이 사원 앞을 지나가네요. 아난타도 그 뒤를 비켜 지나서 야크 빌리지로 들어갑니다. 이 사원 앞 고개를 넘어가면 야크 빌리지가 나옵니다. 비가 물소리가 가득한 야크 빌리지에서 강작가와 함께 아난타, 키른, 아식스가 분주히 설치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두 마리의 야크가 빌리지 주변을 돌면서 자신들의 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야크 계곡으로 떠난 젊은 무리들과 합류하지 않고 동족들이 떠난 야크 빌리지 마을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몰려드는 구름이 심상치 않네요. 보통은 생성된 구름이 고산대 기류에 밀려 흩어지는데 오늘은 야크 빌리지 안으로 두껍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룽설산에서 내려오는 빙하천이 몰려드는 구름으로 덮여갑니다. 그러나아식스는아랑곳하지않고전날야크계곡에서시연해본설치방법대로작업을강행합니다. 비구름은요동치듯점점더거세게밀려와쌓입니다. 날씨가갑자기차가워지고습해서인지촬영중인저에게고산증세가나타났습니다. 카메라화인다속아식스가심하게굴절되어보이고귀가먹먹하고가슴에압통이느껴지고구토증세가발생합니다. 예상했던대로고산지대에무거운비가내리기시작합니다. 히말라야 고산대에서맞이하는장맛비는더차갑고더을시연스럽습니다. 낭만보다생존의위기감이먼저떠오릅니다. 우리는떨어지는빗줄기속에서암벽위에공들여설치했던작업물들을서둘러철수해야만합니다. 비는그쳤으나팀이컨디션난조에설치작업까지중단된힘든와중에처해있을때때마침고산마을사람들이야크빌리지에들어와마을의안녕과고지대를찾아온외지인들을위한전통의식을울립니다. 붉게피어오르는불빛을보며우울했던우리의분위기도호전되어갑니다. 예기치못한마을전통의식은한동안계속이어집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전통식도 끝났으나 현지인 타망족들의 노래와 춤은 기세 좋게 하늘로 불씨를 울리며 타오르는 무더불처럼 야크빌리지 밤하늘 위로 오랫도록 울려 퍼집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의식이 우리를 위한 응원처럼 느껴지며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내일은 육아 중인 어미 야크들을 만나러 계곡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곳에서 야크들이 좋아한다는 야차군부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